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박사와 함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박사님 먼저 지금 보면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대화하는 거는 좀 유지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번 도발, 왜 도발이 성게 배경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좀 저는 한 3일 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예. 조만간에 이 단거리 미사일을 쏠 거라고 좀 예측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왜 그랬냐면은 미국과 북한 간에 지금 신경전이 너무 고조돼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볼턴과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볼턴 안보부 장관을 멍청이라고 욕을 하지 않나. 예. 심지어 폼페이오 장관을 바꿔라고까지 욕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계속 비핵화가 안 이루어지면 미국이 경로 변경을 할지 모른다는 표현을 폼페이오가 하니까 예. 최선희가 바로 나와가지고 경로 변경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한다고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따라서 저는 조만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저강도 도발할 것이다. 아. 그대로 된 겁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대로 미국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는 조선인민군 내부의 강박관념. 예. 또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내부 숙정을 좀 했거든요. 아. 체면이 말이 아니죠. 제재가 해제가 안 됐으니까. 따라서 어떤 형태든 간에 돌발적인 의지의 표현이 있을 거라고 봤고 네. 그것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의 발표를 보면 단거리 발사체 이렇게 탄도미사일은 얘기 나오고 발사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유엔 제재의 선은 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무슨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죠.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는 그 발사체를 영어로 프로젝타일이라고 불렀는데 예. 미사일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미국의 체면도 어렵습니다. 유엔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저것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기술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것이 방사포건 신형 전술 무기건 예. 우리한테는 효과적으로 보면 미사일이나 마찬가지예요. 200km까지 날아갔다는 얘기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기 미사일하고 똑같은 거고 예. 더더욱이 김정은이가 작년 말에 예. 미사일과 핵탄두의 다종화, 예. 경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밀화를 했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물론 안 보는 최악의 경우로 상정해야 됩니다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저것이 전술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저기 미사일 발사하고 같은 걸로 간주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미사일로 발사한 거로 간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도 지금 정상회담을 했고 북한과 저 중국과도 이제 아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 따르면 추가 도발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간접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 이번에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은 빈손으로 끝났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첩보가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은 대북 제재 해제에 러시아가 좀 앞장서주길 바라는데 예. 러시아가 이걸 확답을 안 주고 아하. 또 쌀과 식량의 인도적 지원도 상당히 요구했던 걸 보는데 봤는데 그것도 분명한 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북방 삼각의 합의에 그쳤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시진핑의 방북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서 예. 일부러 역설적인 배수진을 깔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즉 북한의 입장이 어려우니 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아. 이번 기회에 미국에게 압력을 좀 행사하기를 바라는 예. 이런 북한의 독특한 이른바 비이성적 행동에 합리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북한식 도발 행태입니다. 북한식 도발 행태다. 네, 비이성적인 행동이 분명한데 이거 지금 뭘 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노리는 노림수 네. 이것을 우리가 비이성적 행동의 합리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한 걸 수도 있고 러시아와 중국에 다면적으로 보고 또 그럼. 우리한테도 메시지가 예. 큽니다. 사실은 이게.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북미 회담이 교착 상태인데 이 북미 간 회담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남북 회담도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북 정상회담이 3차에 걸쳐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 예. 또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 가장 중요한 실무 협상에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아무런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이 안 되면 빅딜이건 스몰딜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에 이제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기 직전에 와 있는 트럼프 정부가 예. 과연 지금 획기적인 태도 변환을 김정은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 해서 3차 정상회담을 서둘 것인지 아.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정상회담 4차, 5차
이건 많이 해도 만약에 개선의 이미지가 있으면 북한의 변화의 조짐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이번에 4.17 1주년에도 나오는 태도라든가 또 북한 내부의 이 내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 북한 내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까? 우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식량난은 식량난. 조선인민군부가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북제재가 이 상태로 유지되면 올 봄, 지금 최악의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데 예. 올 가을에 지금 식량난이 이 상태로 풀리지 않으면은 가장 춥고 긴 겨울이 예상이 됩니다. 어허. 따라서 지금 미국이 움직여서 보낸 세계 식량기구 팀들이 예. 이번에 갔다 와서 보고에 의하면은 예. 136만 톤이 모자라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양적인 문제지 구조적으로는 어떤 행태든 간에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뭔가 공은 북측에 가 있지. 예. 제재 해제하기 위한 명분을 미국에게 줘야 되고 예. 우리도 개성이건 금강산이건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남북 문제이기 이전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무 차원의 단계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고 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즉 지금 이 미사일 발사는 예. 혹은 발사체라고 해도 예.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그 상황을 예. 예고하고 있는 예. 일종의 예고된 혼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